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초연결과 초지연이라는 5G 서비스에 걸맞지 않게 빈번한 끊김 현상과 속도 저하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통 3사들은 문제 원인 파악과 신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상 5G 고객 목에게 혈안이 되면서 품질 점검은 뒷전이라는 지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5G 상용 서비스 안정화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5G 상용화가 무색하게 네트워크 끊김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서비스 수신 커버리지 확대 이슈도 부각되면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TF는 주요 내용을 공개해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는 오는 23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해 5G 서비스 관련 현안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